의료 대란 얘기입니다. 복지부에서 99개 병원의 전공의가 80.6%가 사직하고 9,909명, 86.6%인 9,900명, 만 명입니다. 만 명이 사직서를 냈다. 네, 전공의 72.7%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탈자는 근 9,00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게 자기 마음대로 튀어들어나요? 네. 튀어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관련된 뉴스입니다. 연합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미복귀자는 사법 처리하겠다. 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를 내겠다. 전공의 대신에 수술을 돕는 PA 간호사들,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피지션 어시스턴트죠. 그러니까 의사 보조자, 의사 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사 조수인 간호사들이 전공의나, 마찬가지로 잘한다. 말하자면 수술실에서 의사가 예를 들어서 몇 번 하면 이제 내주고 약물 치료도 해주고 기기도 조작해주고 하는 겁니다. 의사가 바쁠 때는 말하자면 개복은 아니겠습니다만 봉합 수술도 하고 아마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좀 어리버리한 전공의보다는 이 PA들이 능수능란한, 저는 능수능란한 이런 간호사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PA 간호사 믿어도 되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개인은 물론 아주 잘하는 대장금 같은, 예? 말하자면 이 조리업계로 따지면 대장금 같은 독특한 의료의 소질이 있는 좀 더 중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했으면 의대를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가 되었을 텐데 밑을 잘 모르고 의대를 못 간 그래서 그러나 병원에 관심이 있어서 간호사가 된 이 PA 간호사, 피지션 어시스턴트 간호사들을 저는 사실은 뭔가 자격증을 제대로 주어서 정식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오히려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더 의사들은 이제 펄쩍 뛰겠죠. 야, 의사의 위신과 체면, 의사 지금 의대 교수들은 야, 반에서 20, 30등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러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제도들이죠.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던 80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사 집단행동을 재난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80대 심정지 환자가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한 뒤에 사망한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아까 연합 봤습니다만은 상급종합병원 수술이 50% 줄어들고 있다. 신규 환자 입원도 24% 줄어들고 있다. 어제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환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환자가 응급 환자일 리는 없죠. 아무 환자 중에서도 응급 환자가 있을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나 아무 환자는 응급 환자는 아니죠. 그러나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못했다. 정처 없다. 기약이 없다. 그러면은 소송을 걸어야 돼.
저는 소송을 걸기를 굉장히 원하고 바랍니다. 소송 많아져야 될것 같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소송 거는 제도가 보다 더 많아져야 되고, 양도 많아져야 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돕는 의사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 중에 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를 하는 그런 의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의료사고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의사인 겁니다. 저는 이 제도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의사들도 병원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좋은 로여들을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로여들을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뛰는 의사들이 있어야 기존의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과의 사이에 긴장 관계도 있고 또그 긴장이 있고 그 대신에 이 의사들에 대한 보호는 완전히 돼야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손해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병원 측에서 하고 병원이 물론 당연히 코스트가 들 겁니다. 근데 그 코스트는 말하자면 결국에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그 N. 말하자면 많은 환자들이 십실반으로 보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충분히 의사들을 재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러나 의료 사고 자체를 밝히는 과정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료 산업 자체가 믿을 만한 의료 산업으로 그 한방과 다른 게 그런 거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한방이잖아요. 저는 이제 한의사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한의학도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용을 한돈을 처방한다 그러면 요즘 한돈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녹용을 처방한다 그러면 녹용의 어떤 성분 몇 그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체질만 보고, 야, 이 사람 덩치가 굉장히 크니까 좀 약도 좀 세게. 그 주먹구구잖아요. 주먹구구. 그럼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몇 킬로면 어느 정도의 약이 나간다. 물론 뭐 양이라고 해서 그램까지 처방이 완벽하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죠.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우리나라 지금 의료대란은 한국인의 아주 저질적인 낮은 미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의식?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에 대한 그 미의식 말이야? 예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형편없이 낮은 미의식이 의료대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거죠,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의사 수 변화입니다. 피부과 2003명. 성형외과 1769명. 이게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24년 또는 2023년 말로 따지면 아마 여기서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향이 말도 못하게 강화되었죠. 지금 서울 강남만 하더라도 의료 강남 송파 서초 소위 강남 3구만 해도 제가 그 강남 보건소장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강남 보건소장에게 보건소가 이제 지역 병원들의 통계라든가 관련된 정보는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강남 보건소장의 얘기로, 그때 제가 그 1년 전,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피부과의 총그 고용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호사를 포함한 거죠. 아마도 컨설턴트까지 포함한 걸 겁니다. 아주 뭐 컨설턴트까지 놓고 또는 여행사까지 끼고 중국 그 여성들을 유치하죠. 집 아주 뭐 대대적으로 유치하죠.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사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15,000명 정도에 달할 겁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합치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지금 이 숫자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게 통계 자체는 22년 통계인데 내용적으로는 21년 통계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4,000명 정도 됩니다. 이 4,000명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의사, 개업 의사, 전체 의사 수가 11만 명, 12만 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10% 이상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빠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그 부족한 의사 수, 그게 전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가 빠진 정확히 그만큼 지금 구멍이 뻥 생긴 겁니다. 바로 그만큼 빠진 거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려나간 의사 수만큼 구멍이 뻥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수련생이 없으면 대형 병원이 마비된다. 이런 나라 또 있나? 당연하죠. 또 없죠. 왜? 쓸만한 의사들은 다 개업의로 빠지고 개업의 중에 가장 많이 개업한 것이 말하자면 성형외과 피부과들이에요. 병원에서 수련의 마치고 전임의 마치고 조금 뭐 나이가 조금 들고 만뭐 40대 후반 이렇게 되면 다 뛰어나가거든요. 다 튀어나갑니다. 왜? 뭐 병원은 장사가 안 되고 의료 수가가 낮고 하니까 다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개업을 합니다. 그 개업의는 자영업이거든요. 많이 망합니다, 의사들도. 의원 문 열었다가 망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의원들도 한국 사람은 특히나 의사보다 장비를 좋아하거든요. 한국인은 굉장히 그 기계에 대한 물신주의가 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은 의사를 믿지를 않아요.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일단 각종 각종 분석부터 쫙한 바퀴 돌잖아요. 뻑하면은 제가 이 어깨가 회전근개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좋지 않은. 어떤 병원에 가면요. 이잘못 낫수거든요.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이제 체조나 이런 것만 해. 어떤 병원에, MRI 찍어. 예? CT 찍고 MRI 찍고. 그 제가 웃으면서 MRI 이거 찍어야 됩니까? 그 자세히 좀
그래, 뭐 자세히 알라면 찍어야 된다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 적어봤습니다. 한국인 미학 오디세이 아침에 제가 좀 오늘 일찍 나와서 천박한 미의식, 미에 대한 천박한 의식이 의료 대란을 불렀다. 읽어볼까요?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의원에는 환자가 없고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고 병원은 의사 아닌 장비장사나 하고, 정치는 표 많은 약사나 먹여 살리고, 약사가 표가 많거든요. 약사 굉장히 단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당들이 각이 이권단체, 이익단체로부터 국회의원을 비례로 모시면 약사는 꼭 들어갔죠.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의원에는 환자가 없고 지금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왜 병원에 몽땅 수련의밖에 없냐? 전공의들이 그만 전공의들은 아직 교육받고 있는 사람인데 전공의들이 그만두니까 병원이 안 돌아간대. 이게 무슨 병원이냐 이런 거죠. 40%까지 되는 병원도 있다. 10% 정도가 정상인데 어떤 병원에는 수련의 수련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40%까지 돼.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왜다 나갔으니까 의원에는 환자가 없고 이 의원도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은 의사 아닌 장비장사하고 한 바퀴 쫙 돌리죠. 웬만하면 돌립니다. 하도 요즘 의사들도 매출을 올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 극악한 이제 말하자면 업무과에서 업무부 이런 데서 의사들을 평가를 하죠. 되도록이면 MRI도 뺑뺑이를 열심히 돌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그러니까 병원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놓고 속으로는 사실은 다 장사를 하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은 너무 좋아서 막 병원은 뭐 오로지 공익 목적의 환자를 사랑하는 인술에 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거든. 그다음 바보들은 병원을 못 세우게 하고 영리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입원실 장사나 하고 병원이 무슨 사람 치료하는 데가 아니고 숙박시설 같습니다. 입원실 장사. 환자들은 그러니까 응급실로만 몰리고, 응급실에 가야 입원할 수 있거든요. 개원의들은 골목길 자영업자가 되었고, 많이 망합니다. 장비들이 오죽 비싸거든요. 의료 장비들은. 이 의료 장비들은 독일제 뭐 이런 게 많죠, 또. 미제 아니면 독일제죠. 일본제가 간혹 있고. 한국 기업의 의료 장비는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한 수준. 대통령들은 금보 선심이나 팡팡 쓰고, 문재인의 뭐,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금보 선심 팡팡 쓰고 나갔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불만을 가질 만하죠. 근데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그 가혹한 근무 환경에도 있습니다. 그 조금 의사가 성숙한 의사들은 다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수련의들만 꽉차 있고 그 수련의들 사이에 기강만 세고 인격 말살이나 하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폭발일보 직전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이 끝나면 뭔가의 엄청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플라스틱 아니면 얼굴도 아니고, 마네킹을 예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고,
부모들은 귀한 아이, 머리 좋은 아이 길러서 미용업 시키고, 시궁창 수준인 한국인의 미의식이고, 서글프죠. 유럽의 그 배우들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배우가 늙으면 늙는 대로 멋지게 늙습니다. 우리나라 여배우들 나이 든 얼굴들 보면 기가 차죠. 늙을 수가 없습니다. 건보 파산, 내일인데 의사는 벼랑껏 투쟁하고, 응급실에도 수술실에도 그들은 없고,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무당의 풍수 영화가 히트를 치고, 너무도 현세주의적인 한국인들이고, 나라는 뇌정지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몇자 걸쭉걸쭉 써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의원에는 환자가 없고 의사는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고 병원은 의사 아닌 장비장사나 하고 정치는 표만한 약사나 먹여 살리고 바보들은 병원을 못 세우게 하고 병원은 입원실 장사나 하고, 환자들은 응급실로만 몰리고, 개원의들은 골목길 자영업자가 되었고, 대통령들은 금보 선심이나 팡팡 쓰고, 플라스틱 아니면 얼굴도 아니고, 마네킹을 예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고, 부모들은 귀한 아이 길러서, 머리 좋은 아이 길러서 미용업 시키고, 시궁창 수준인 한국인의 미의식이고, 근본 파산이 닥쳤는데 의사들은 벼랑껏 투쟁하고, 응급실에도 수술실에도 그들은 없고, 있어야 할 곳에 없고, 무당의 풍수 영화가 히트를 치고, 너무도 현세주의적인 한국인들이고, 나라는 뇌정지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자 적어 본 겁니다. 이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전부 의원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여기 개업의로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요양병원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상급종합병원도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의원이 뭐 압도적입니다. 이 의원은 무슨 의원이냐? 뭐 이거죠. 피부과 성형외과죠. 한국인의 미의식입니다.